25만 9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예선테크입니다. 예선테크는 동사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소재부품 제조업을 근간으로 다양한 기능성 접착소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가 생산하는 기능성 접착소재는 적용 분야에 따라 OLED, LCD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 기타 제품 등으로 구분됨. 고기능성 접착소재 부품을 생산하여 주로 디스플레이 기기 제조업체에 공급을 하는 BEP 사업을 영위하여 대부분의 매출은 디스플레이 기기 업체의 부품 협력 업체로 직접 거래를 통한 공급.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산업용 접착소재 및 관련품의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KBJ 10호 기업 인수 목적, 주,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OLED TV, LCD TV 및 모니터, 자동차, 에너지, 2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디바이스 생산 공정에 고기능 접착 소재를 생산해 공급함. 대시 갭커터, 복합 타발기, 롤패드 등 자체 개발 설비를 활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현지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OLED TV 생산 증가 및 2차전지 사업의 성장으로 OLED와 에너지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LCD 산업 위축으로 LCD와 자동차 부문이 부진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축소 대시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레드 부문 부진 지속에도 OLED TV와 2차전지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며 자동차 산업의 회복으로 차량용 테이프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예선테크의 시가총액은 41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예선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37위입니다. 예선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3300만 440주입니다. 예선테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예선테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4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4배, 11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9번지억 원, 50억 원, 마이너스 1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억 원, 17억 원, 24억 원입니다. 예선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2번지 54%이고 유보율은 1118.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선테크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4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60원보다 1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6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선테크의 종가는 1247원이며 주가가 예선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선테크의 종가는 1247원이며 주가가 예선테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예선테크는 거래량 11만 1500여 등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이베스트에서 2만 753주, 메릴린치에서 1만 6820주, 키움증권에서 1만 4136주, 삼성에서 1만 303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24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1423주, 삼성에서 2만 1009주, 하나증권에서 1만 4000주, 한국증권에서 12,982주, 메릴린치에서 9,6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00일 훈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선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